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수 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저희가 성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께서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우리 천준호 비서실장님도 있지만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된 의지라고 할까요?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뭐라고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에는 나타났던 미인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회담 내에서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태경입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께서 얘기했던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한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은 없었고요. 왜 이렇게 2시간 10분 동안 회의가 길어졌냐 하면 대표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거의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야에서 이제 정책 협의들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의 복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생 정책을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의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을 주셔야 되겠다 하는 궁금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전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네. R&D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현재 편성하는 작업을 정부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 안에 R&D 예산 진입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R&D 관련 예산이 이제 삭감됨에 따라서 이 석박사 연구 보조금 이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빨리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여사를 대통령께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사연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가족과 주변인 사회의 노후성 위에 대한 부분,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에 전혀 어떤 말씀이 오가는지 질문입니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 대한 부분 여러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모두 발언에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 뭐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뭐 했었죠? 가족 및 주변인의 의혹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지금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50% 소득대체율, 30% 보험료율 이런 안들이 있는데 13%죠. 50%, 13% 이 안이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약속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할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21대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평가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만큼 신속하게 방향을 결정해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비공개회담에서도 제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주호영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이 이것을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0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답을 주었다라고 거듭 설명하면서 심판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 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문제 있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각종 법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고 특검법이나 특검법에 의료대학도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 중에서 가장 충돌했던 하나라고 그리고 가장 실용한 법도난발 중단을 요청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제 특검법이라든가 뭐 특별법에 대한 이제 얘기는 없었는데 사실 거부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답을 이제 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만약에 여야 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예. 뭐 부연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맞죠 이건? 맞죠? 네. 네, 저 매기본의 조현원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표가 맨 처음 그 모든 말씀으로 꺼낸 얘기가 이렇게 방송 탄압에 대한 네. 말씀을 좀 꺼내셨는데 그거와 관련 그거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오늘 회담의 요구사항으로 언급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아 그 답변이라든지 약간 그 요구에 대한 수용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대선 당시에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언론 취재 현장에서 이러한 취재 내용이 보도가 개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강제 수사로 이어졌던 적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만 아마 이제 가짜 허위 이런 판단의 문제 또 조작일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업무 방해 행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아마 수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에 언론의 어떤 존중 문제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셨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큰 맥락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대통령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에 의한 압수수색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R&D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한 얘기, 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주로 있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어떤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구체적인 어떤 정례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첫 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자, 소통하자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그 소통에 대한 공감은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소통을 이어가자라는 말씀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일단은 대표께서 국회가 실력을 좀 이용하자라고 하면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여져요.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민생보호제 긴급조치, 또 예를 들면 지난 그 민생복지원금 같은 결단을 이제 그 결정을 하려면 그거를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서로 주장을 펼치게 되고 주장의 뭐가 맞냐라고 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제안에 대한 문제를 넘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면 빠르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을 그렇게 그 여야정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결론을 실효성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여야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필요한 정부처하고 뭐 법령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정작 그 연구회장에서 제안한 이제 그렇게 여야정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치료적인 효과를 더 어렵지 않은 취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라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이런 민생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의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네. 잠깐만, 진성준 의원께 설명할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민생 회복 기초치를 위해서 라면, 저희 당이 가장 역설적으로 주장했던 게 민생 회복 지원금, 보편 지원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그런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도 우리는 더 크게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그것까지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보유 권한,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추경안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넘어와서 의논을 하든 뭐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의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의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하는 점을 모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당시 회담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하고, 지금 다 어땠는지 말씀 주시죠. 뭐, 회담장의 이제 분위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이제 의제들이 있는데, 의제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기조 대전환과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데, 뭐, 거기 지금 보니까 옆에서도 이제 자료 준비도 다 돼 있더라고요. 해왔는데, 이 회담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축약되고 좀 더 집중화된 이제 회담이 좀 이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한 질문에 한 의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보충을 하면, 네. 어떤 특정한 의제는 중요해서 먼저 예약하고 중요하지 않았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의제를 다 담아서 이야기해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제를 충분히 조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이제 김영수 측에 했던 것인데,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관련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방송인 중징계가 이제 줄을 잇고 있다라는 하는 부분을 모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때가 직접 그 MBC에게 이어지는 법정세제와 관련해서 MBC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쭉 했고, 무독계가 모두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했고, 그런 내용이 또 알고 계시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와 관련된 보고를 잘 받아보시기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민영재 민진기자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모조발언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하신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거나, 아니면 25만 원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 서민이나 뭐 자영업자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좀 기존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지원금에서 조금 흔쾌한 방향으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않고요. 오늘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민당이 이제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1인 25만 해서 한 4인 가구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위기 상황에서 긴급 처방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그도 하나 일관된 주장을 또 이재명 대표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이 바라보는 어떤 처방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고요. 제가 궁금하신 건 주로 개인 생각하신 건 어떤가요? 한번 다 들어야 되는 질문입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원했던 것으로 사전에는 원하셨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오늘 요청이 있었는지와 이후 국회 요청은 거부하신 계획을 궁금합니다. 아니 오늘 그 독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어떤 독대를 하자, 뭐 따로 만나자 이런 얘기 안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없었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비서실장만 동반해서도 만나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자주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뭐 두 분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한 2대2 정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자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미팅에서 이야기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 만남을 어쨌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좀 조건 같은 게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 다음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 다음 만남에 대한 얘기는 일단 소통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소회를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오늘 영수회담의 의미는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조했고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건 이 영수회담은 그냥 만남의 자리 악수하는 자리,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는 자리, 실행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어야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다음 영수회담이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의제라는 부분도 정말 서로 조율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합시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은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한 두세 개든 서너 개든 해서 좀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평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족 등 그 주변에 대한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김건희 여사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역시도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그게 논의가 안 된 건가 그게 궁금하고 총리 인선에 대한 언급은 뭐 이번 전혀 언급이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인들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 보면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포괄적 의미로 좀 포함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인사. 총리 인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